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라운드 하시다 보면 동반자들이 신발 또는 장갑에 대들개 까불고 있어. 뭐 그런 써 있잖아요. 뭐 대가리 들면 뭐 이제 그런 얘기 하기 위해서 이제 썼는데 머리 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참 레슨 중에 어리석은 것과 어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치는 거에 있어서 어리석은 방법은 머리가 들면 안 들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자꾸 엎어지면 안 엎으면 되잖아요. 이런 게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근데 사람 몸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면서 치는 타입의 골퍼의 또 특정적인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몸이 엎어지면서 치는 그 골퍼들의 특정적인 동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응용을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머리를 드는 유형의 골퍼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요. 뭐 다음 이어서 이어지는 다음번 무서운 사실에서는 계속 엎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진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딱 좋아요 버튼 빨리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만한 가치가 느껴질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려요. 뭐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독학하는 분들 왼손을 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왼손을 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뭐 원리도 있죠. 여기서 쭉 와서 뭐 어떻게 친다 그런 게 있는데 왼손을 위주로 치는 골퍼 행여 내가 왼손으로 치는지 오른손으로 치는지 모르는 골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윙의 모습을 보면 자꾸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퍼올리는 스윙의 형태가 있어가지고 자꾸 공이 탑핑이 맞는 그러니까 일찍 헤드업을 해서 탑핑이 나는 그러한 형태의 스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왼손으로 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하더라도 이 주도권을 왼손이 갖게 되면 무조건 몸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분들의 특징은 왼손이 주도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스윙을 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위 아래로 떨어지는 이 종적인 움직임 상하 움직임에 특화되어 있는 스윙이고요. 오른손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횡적인 움직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물론 뭐 오른손은 이 오른 어깨에서 최고로 빠르고 이 왼팔은 왼 어깨 아래에서 최고로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머리 아파지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왼손은 위아래로 다니는 동작에 굉장히 특화된 손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좌우로 다니는 이 움직임에 특화된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벌떡벌떡 들리는 건 이 팔 동작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 맨날 들었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오른손으로 공을 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하나의 뭐 플러스적인 요소가 더 크면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써서 이걸 갖다가 중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내가 치기만 하면 자꾸 아유 이렇게 배치기 해가지고 드는 분들은 실제로 회전에 이 영향을 미치는 오른손 동작이 약한 거기 때문에 계속 오른손으로 옆에서 이렇게 치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오른손은 횡으로 다닌다고 그랬죠. 오른손으로 횡으로 다니면 몸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드는 분들은 이 옆으로 다니는 동작에 의해서 중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대들개는 영원한 숙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개땡땡이 되는 거예요. 이병옥이야? 그래 나다. 넌 누구니? 아시겠어요? 머리를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의지보다도 실질적인 그런 의지에 의해서 왼손을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왼손을 너무 많이 써서 들어 올리는 나쁜 습관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오른손으로 옆에서 치는 이러한 스윙 연습을 하게 되면 횡적인 움직임이 훨씬 커지니까 그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의외로 빨리 대들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너무
이 왼쪽으로 머리가 막 이렇게 나가버리는 뭐 반대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 설명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훨씬 더 디테일해서 실제로 나의 스윙을 똑바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초보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꼭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